여기는? 창고 안에 이상한 데가 들어갔더니 우리 집? 아니 우리 집보다는 좀 더 러블리한 느낌인데? 여긴 대체 어디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이랑 지라이몬 연구소인가? 뭐야? 응? 바둑이다! 바둑이 또 있고 우리 집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여기는? 응? 뭐야 여기는? 좋은 냄새가 난다. 뭐지? 이전엔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어? 응? 엄마? 응. 예리야, 이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잖아. 뭐야? 누구세요? 아, 엄마는 다른 세계 엄마야, 다른 세계 엄마. 유리야, 배고프지? 배고파요. 배고픈데 또 눈에 단추를 달고 있어. 아, 이 세계 사람들은 눈에 다 단추를 달고 있어. 아, 엄마 지금 요리 거의 끝나가니까 가서 아빠랑 놀고 있으렴. 아빠요? 아빠는 서재에 계셔. 네. 그래. 아빠는 그때 오늘 항상 바쁘실 텐데 또 문 연다고 화내시는 거 아닌가 몰라. 아빠! 호, 요리야 왔니? 아빠랑 같이 피아노 치면서 놀까? 호! 뭐야? 아빠 오늘은 안 바빠? 아이 그럼 오늘 요로랑 오늘 신나게 놀려고 그런 거지. 어? 이쪽 세계 아빠는 이렇게 신나고 재밌단다. 뭐야 아빠 언제부터 피아노를 잘 쳤대? 호, 요로야 이쪽으로 오렴. 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단다.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 알지 마, 외로운 말 자꾸 와 다니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들은 다 있잖아. 아빠 최고다. 호, 요루가 좋아하는 맛은 다 먹으렴. 와, 다른 세계 아빠 최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요루야 이제 밖에 나가서 엄마랑 밥 먹을까? 좋아. 제가. 호. 와, 맛있겠다. 요루야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여기 있는 거. 진짜? 그러면 저 토끼 먹어도 돼요? 아이 그럼, 이쪽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가 썩지 않으니까 요루 먹고 싶은 초콜릿 쿠키 그리고 뭐 탄산음료 다 먹어도 돼. 그치만 몰래 세계 엄마한테 쿠키가 몸에 안 좋다고 많이 못 먹겠는데. 호, 그쪽 세계는 그랬니? 자, 아빠처럼 이렇게 쿠키를 마구마구 먹으렴. 유리야, 먹어봐. 와, 엄청 달콤하고 맛있잖아. 진짜 많이 먹어도 돼요? 아이, 그럼 요루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선 다 하면 돼. 와, 최고다 최고. 그럼 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내일은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놀이공원? 좋아. 이쪽 세계 아빠는 일을 안 해요. 자, 요리야. 여기가 네 새 방이야. 와, 뭐야, 장난감이 엄청 많잖아. 우와, 토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끼 인형이 이렇게 많아? 와, 토끼 인형이 비싸다고 하나는 좋다고 안 사줬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요루가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다 사줄 수 있어. 어, 아빠가 돈이 많아요. 우와, 토끼 말고도 피카츄 인형. 어, 이거는 내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고무 풀장이잖아. 진짜 이거 다 내 거예요? 호, 아이, 그럼. 최고다 최고. 침대도 폭신폭신한 게. 우와, 원래 내 침대가 훨씬 좋잖아. 요루야,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잠잘 시간? 잠잘 시간인데 벽은 왜 이렇게 대낮처럼 하네?
요루가 밤을 싫어해서 엄마가 밤을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자면 돼, 밝게. 와, 이제 깜깜하지 않아서 무서워하지도 않겠구나. 그러면 엄마, 종합제 읽어줘. 그래. 옛날 옛날에 요루루라는 공주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주님이 다른 세상의 엄마를 만나서 다른 세상 왕자님도 만나고 그랬대요.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엄마. 아빠, 아빠, 나 자전거 불러줘. 그래. 잘 자라, 우리 요루루. 뒤뜰 동산에. 자나 본데? 여보, 자나 봐. 이제 내려가자. 그래. 어디가? 요루야, 어디 간 거니? 원래 세계에 있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세계? 여기에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요루야. 그래. 그치만 저쪽 세계에 있는 엄마 아빠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아빠랑 내일 놀이공원 가자니까. 그러니까 거기 세계의 아빠는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면 안 돼? 그래. 나 안 돼요. 죄송해요. 어떡해. 벌써 밤이야. 진짜 늦었어. 너무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막 화내시는 거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뻐. 이건 일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빠, 나 많이 늦어서 너무너무 걱정해서 막 일이 손에 안 잡혔지. 요루루 나갔다 들어왔어 지금? 에? 몰랐어? 아이고, 잘 왔더니 다행이다. 아빠는 이거 일해야 됐어. 뭐야, 내가 나갔던 것도 몰랐던 거야? 너 무관심하다면 안 돼. 엄마! 아, 여보세요? 뭐야, 요루 전화 왜? 엄마, 나 많이 늦어서 너무너무 걱정했지. 뭐야, 어디 나갔다 왔어? 에? 네, 엄마,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니까 위에 올라와서 그냥 자, 늦었어. 뭐야, 내가 나갔던 것조차도 모르잖아. 이젠 나도 몰라. 어차피 내가 밤늦게 들어오던 나를 세계 외박을 해도 관심도 하나도 없는 거? 엄마 아빠인데 그냥 나 그냥 저쪽 세계로 넘어가서 또 놀아버려야겠다. 뭐야, 할아버지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요루야. 네? 창고 안에 있는 다락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다. 에? 무슨 소리야. 당신 바쁘니까 비켜주세요.